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네, 이게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 요거 있죠? 요거의 단점은 뭐라고요? 상태가 바뀔 때마다 얘가 다시 실행돼서 기존 텍스트를 잃어버립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쓴 다음에 점수 추가를 누르면은 얘가 사라지죠. 뭔가 제가 이 버튼 누르거나 이건 제대로 실행이 안 돼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거를 아까도 보셨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점수 추가 누르거나 네. 보세요. 이 버튼 눌렀다고 해서 얘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얘가 계속 생성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메모자이즈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자 포커스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포커스 노드는 use memoized로 포커스 노드를 이렇게 만들고 이 포커스 노드는 포커스를 관리할 수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찬가지로 이 포커스 노드를 어디다가 넣어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요 텍스트 필드에다가 포커스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여기다가 리퀘스트 포커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클리어를 이제 해줘야겠죠. 클리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안 하면. 자,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숫자를 한 다음에 점수 추가를 해도 이게 남아있어요. 좀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클리어를 해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해주거나 하시면 되는데 클리어가 좀더 분명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점수를 입력하고서 이렇게 자동으로 포커스가 여기로 가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포커스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 네, 잘 만들었고요. 자, 전 여기다가 엔터 쳐도 입력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일단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텍스트 컨트롤러랑 포커스 노드는 이 화면이 없어졌다. 그럼 더 이상 사용 안 되잖아요. 얘가 자동으로 메모리 해제를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 됩니다. 플러터에서 어떤 객체는 여러분이 직접 디스포스라는 걸 해줘야 돼요.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플러터 훅 방식으로 하면은 유즈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유즈 이펙트가 있고, 유즈 이펙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즈 이펙트를 이렇게 쓰시고 일단 리턴을 하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언제 실행된다? 이 부분은 네, 지금 만약에 페이지 이동을 한다. 현재 무슨 페이지죠? 현재 홈 메인 페이지죠? 네. 이 부분은 홈 메인 페이지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 자, 다시 한번. 자, 플러터 훅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플러터 훅 방식은 그냥 모든 거를 그냥 빌드 안에서 끝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만 신경 쓰면 돼요. 뭐, 다른 클래스나 뭐, 인스턴스나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굉장히 좋은 건데. 자, 여기서, 어떠한 기능이 언제 실행되어야 된다? 이 위젯이, 전체 위젯이 화면에 사라질 때, 이거를 수동으로 여러분이 디스포스가 이제 메모리 해제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아무튼 얘를 언제 해야 될까요? 그냥 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다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죠? 언제 해야 된다? 네, 이 화면이 꺼질 때 자동으로 얘가 되게 하려면은 네, 이걸 그냥 쓰면 된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나중에, 자, 그러면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때 얘가 실행이 돼요. 됐습니다.